참배수님, 오늘은 5월 25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때 묻은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끊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 흙 장난을 하며 놀았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하면서 손바닥에 흙을 계속 얹어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허술하게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져서 다시 노래를 부르며 단단히 만드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손톱 사이로 흙이 끼어서 검은 줄이 생긴 듯 하였지요.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시면 얼른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흙장난이 좋아서 엄마가 부르시는데 늦장을 부리다 손을 안 씻고 들어가면 엄마는 행주로 손을 씻어주셨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사랑을 퍼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 잘 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만일 거부한다면 가짜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니지요. 유치원 재롱잔치 때나 학예회 때든 자기 자식이 잘 보이는 자리에 서길 누구나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근황이 TV에 나올 때면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교황님 가까이로 보내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환한 미소의 교황님이 비춰집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아이들을 잠재우며 질서 지키게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 지금 어른들도 너무 많은데 아이들까지 와서 성가시게 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마냥 좋아 웃고 떠드는 아이들, 처음 보는데도 같이 뛰어놀고 긴장하지 않는 모습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가 어른 같다는 말은 성숙해 보인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린이가 어린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린이 나이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천진함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아픔을 겪으며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돈밖에 모르는 아이, 남의 것을 뺏어서 더 가지려는 아이, 더 나아지려고 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아이는 때 묻은 아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휴대폰에 영상 미디어에 맞들이게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때는 그에 맞게 뇌의 활동이 일어나야 건강이 자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성당마다
이제 미사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곳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유아방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활 속 실천 146일째 날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함을 지니면 좋습니다. 철없는 것과 순수함은 전혀 다릅니다. 때 묻은 유리창을 걸레로 닦아보십시오.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 내 정신도 그렇게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해맑은 아이로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